안녕하세요. 몸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원래는 옆에 마네킹이 서 있어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마네킹이 없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볼 옷은 이 옷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죠.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남자 옷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미싱도 사주고 재료도 원단도 사주고 다 했는데 남편이 이러더래요. 도대체 내 옷은 언제 완성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내 옷도 못 만들고 있는데 언제 남편 옷을 만들어 주나? 내 옷도 못 만들고 있는데 남편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림빠! 남편 옷도 남자 옷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체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디자인은 남자 하프 자켓이에요.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면 더블 연민으로 하고 카라는 셔츠 카라처럼 이렇게 앞으로 다 잠글 수 있어도 입을 수 있는 이렇게 셔츠 카라식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 제꼈을 때는 테일러 컬러처럼 보이게끔 입을 수 있는 이 자켓을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디자인은 옆에 부분에는 너무 앞에가 체크인데 밋밋한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를 딱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주머니도 하나 넣었고 양쪽에 주머니를 넣고 체크 원단으로 돼 있어서 오늘은 다른 거 없고요. 여러분들 체크 원단을 재단을 어떻게 해서 체크 원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패턴 편에서는 이런 셔츠 카라 그 다음에 이세 들어가는 남자 소매 어떻게 뜨는지도 패턴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디자인은 크게 없어요. 디자인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체크 맞추는 방법, 재단상에서 체크를 맞추는 거, 이거는 남자 옷이나 여자 옷이나 같겠죠. 재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입은 체크 원단을 보시면, 원단을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는 이게 울 100%인데 한쪽에는 기모 처리가 이렇게 딱 돼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약간 밋밋해요. 이렇게 기모 처리가 돼 있어서 따뜻해요. 원단 자체가 따뜻해요. 원단 자체 원단이 굉장히 두꺼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두껍게끔 만들어 있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숏 자켓을 한 이유는 롱 자켓은 있어요. 그런데 롱 자켓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입을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벗고 운전하고 또 다시 입고 이게 굉장히 불편해서 숏 자켓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숏 자켓을 만들었는데 짧은 게 저는 필요해서 짧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모던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입으면 체크라서 조금 걱정하신 분들은 영상 잘 보세요. 체크 재단하는 방법 천천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원단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패턴을 떠볼 건데 오늘 패턴은 내일에 올라갈 거예요. 제가 다 패턴을 떠놨는데 마무리 작업해가지고 내일 올려드릴게요. 자, 패턴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내일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Don't tell me how to love if you can't give it up. So tell me how to touch a heart that's already won. If you could see it too, you'd know the pain too true. Is it you? 원단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두마 정도 들어갔는데 두마 반 정도면 충분히 원하는 기장대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나 아들이나 남편에게 꼭 선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쉬운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